것도 약간 그런 느낌. 야, 엇박자로 전면 뺐어요. 물가보 대박이야. 하지만 이거 반격 못합니다. 네. 이러면은 예, 그레이브즈 입장에서 CS도 놓치고 타워 압박도 수준이 달라지고요. 머리에 공 달고 가버려. 야, 근데 이게 쿠로 선수가 대단한 거는 영향을 안 먹은 채로 도난 방패가 아닌데 평타연체를 당하면서 CS를 이기고 있어요. 그래서 네. 상대가 원거리 챔피언이다 말이죠. 초반에 약간 밀렸다가 어느새 이거를 역전을 해버렸죠. 네. 자르반이 아래쪽에 보였기 때문에 네. 순간적으로 공격적인 플레이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예측을 지금 해보고요. 네. 그렇죠. 지금 어떤 그 라인 스왑으로 인한 이득 분위기 자체는 확실히 낮은 소드 쪽이 좋다 많이 봤다라고 봐야겠죠. 야, 기아 막았어요. 네, 집으로 가는 거 한번 끊어줬기 때문에 이건 대담한 게 자르반이 아래쪽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림자 앞에 섰어요. 자, 자르반 왔죠? 자, 근데 아리가 만화가 없어서 자, 그림자 네, 에어피 했어요. 그래도 영약 이게, 먹었습니다. 네. 이게 그림자 빠지고 나서 들어간 건데 이 선수가 침착한 거는 그림자 백을 통해 크로를 계속 감소시켰어요. 그렇죠. 자르반 만나자마자 이게 그 프로 단계에서는 당연하지만은 일반 유저들 상에서는 잘 눈치채기도 힘든 제드 어떤 숙면도를 보는 기본이거든요. 몸에 익었죠 이 선수는. 자, 일단 양팀 아직까지는 킬이 네.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거의 뭐 비등비등한 채로 시간은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죠. 승전 다운 네. 그런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미드에서는 쿠로 선수가 확실히 좀 주도권을 슬슬 잡아가는 구도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잭스의 CS와 타워 수비 능력이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타워가 무너지고 서로 간의 스플릿 포시 혹은 프리파밍 구도가 되면은 케넨과 잭스가 만났을 때 당연히 잭스가 이깁니다. 윈랩의 이유는 무조건 이겨요. 한꺼번에 두 개 밝히는 시도를 했던 것 같죠? 네. 자, 일단은 다시 라인을 바꿔주면서 정상적인 라인 구도가 됐습니다. 바텀 쪽에 캐넨과 잭스가 만났고요. 탑 쪽에서 바텀 듀오가 같은 라인을 서게 됐네요. 네, 네. 지금 1경기가 네. 네. 말씀하시죠. 미드에서 서로 킬을 서로 낼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네. 굉장히 조심스럽게 서로의 뭐 정글러 위치라든지 이런 모든 거를 체크하면서 선수들이 플레이를 해주고 있죠. 이야, 저 매혹을 보긴 좋습니다. 지금 1경기가 그래서 들은 말씀인데 정말 중요한 이유는 백규 선수가 지금 꺾고 원딜들 굉장히 강한 원딜들이에요. 근데 오늘 끝판왕을 만났거든요. 그렇죠. 맞아, 보스를 만났어요. 여기서 무너지면은 저번 시즌에 SKT1이 오존에게 진 것처럼 자신감이 팍 꺾여가지고 계속되는 경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저번 시즌 오존 대 KT와 SK가 그랬거든요. 딱 한 경기 지니까 무너졌어요. 그렇죠. 자신감의 차이로. 최근 다전제가 사실은 거의 뭐 3연승 3연패로 끝났던 것도 그게 컸죠. 네. 자, 일단 시간 8분대로 곧 있으면 접어들게 됩니다. 자, 역시나 같은 네. 성장을 보여주면은 6렙 이후 때 딜교환이 안 되죠. 이거는 마음이 급한 거는 사실은 LGIM 쪽이라고 봐야죠. 제드가 아리 발을 묶고는 있지만은 이 잭스의 성장세와 케이트런의 푸시력이 지금 심상치 않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어느 한쪽이 됐든 좀 반전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물의 감옥 같은 토리트 시키고 위험해요. 백교 부리하지 않습니다. 이거 무관 희생자 쓴 거였네요. 네, 이득만 정확히 보고 더 이상 무리했다 당하는 오히려 본인이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네. 프레이 선수도 심착한 게 전멸 안 쓰죠. 지금 서포트 탈진 다 살아있어요. 네, 이게 지금 네. 스펠 없이 이렇게 쫙 딜교환을 성공한 거고 네, 와딩 한 거 보고 딜교환 걸죠? 네, 흡혈에 도움이 되는 흡낫이 아니라 BF를 이야. 가져간 거기 때문에 케이트린 입장에서 지금 좀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죠. 근데 BF나 방금 궁극기 데미지가 어마어마했죠? 자, 계속해서 이것저것 돌아다니고 있는 양팀 정글러들 네. 시간은 9분대 CS는 뭐 라인별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네. 일단 탑과 바텀 라인 쪽은 확실히 낮이 조금 더 좋고요. 네. 위쪽에 네, 말씀하시죠. 잭스가 날뛰는 잭스 잡기 위해서는 AP 누커 혹은 AP 지속 딜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 챔피언이 딱히 없습니다. LGIM에.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잭스가 지금 흥하면 안 되고요. 잭스가 흥했을 때는 그에 맞게 그레이브즈도 흥해야 돼요. 지금은 그레이브즈 말고 잭스 잡 챔피언 딱히 없습니다. 자, 제드 서로. 야, 자, 이거 오히려 이거 오히려 나그네. 야! 크로! 크로! 야! 와, 이거는
오 크레센도 네. 아, 역대 라일라 코치 라일라 자 와츠카이 와츠 위험 이거 죽었죠 와츠 죽었습니다 저 위쪽이 문제예요 와츠 전멸 이야 LGIM 일단은 야, LGIM 라인전 답답하게 풀어당한 것 양 팀에서 9분대 거의 10분 넘어가 그 시기였고요 백두 선수 대단한데요 진짜 아니 굉장히 큰 게 뭐냐면은 정글러끼리 미드를 안 갔어요 정글러끼리 미드 게임을 안 했는데 솔킹했다는 거는 굉장히 큰 겁니다 미드는 순수한 1대1 싸움이었죠 네 그 1대1에서도 그리고 어떤 누적 딜량과 남은 스킬을 볼 때 이건 아리가 이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타이밍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쿠로는 알고 있었어요 내가 이긴다 네 와 이건 그리고 너무 큰데요 탑에서. 밀었죠 먼저 밀었어요 네 먼저 밀었습니다 그리고 걔네는 CS가 안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네 자 일단 기분 좋게 초반 맞이하고 있는 LGIM 팀 먼저 포탑을 밀었고 퀼도 먼저 가져갔습니다 캐넨 잭스 구도에서 잭스가 성장하는 거를 캐넨이 이제 제동을 못 거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아쉽다 정도였지 캐넨이 뭐 한참 밀리나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이득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근데 네, 그림자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안 죽죠 이거 오히려 싹 긁어주고요 저 포창 데미지가 지금 너무 세거든요 이러면 탑타워 먼저 민 상황에서 라인 주도권, 용 주도권까지도 LGIM이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캐넨이 라인전 끝나고 잠깐 안 좋은 시기가 있는데 지금은 라인전이 끝나도 로밍 형태가 됐기 때문에 네. 당분간 잭스보다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아, 뭐 그리고 사소한 거라고는 하겠지만은 서포트 로핑 화장학 들어가고 이거 시화장학 안 됐어요. 어, 맞았어요. 이거 죽었어요. 야, 이러면 드래곤 있으면서. 이게 뭐였냐면은 남이 물의 감옥 그 대기하면서 마지막에 피하려고 프레시언소 좀 쟀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둠 코치가 나갔어요 앨리스가 안 보였어요 시야에 자 이러면서 핑크 와드로 와드 지우고 용트라이 시도하는 LGIM 팀 이게 뭔가 지금 타임 잭스 굉장히 약하고요 네 아리가 밖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야, 때문에 드래곤까지 그냥 일사천리로 쭉쭉 가고 있습니다 LGIM 자 일단은 초반 분위기 굉장히 좋고요 게다가 네. 드래곤까지 첫 번째 드래곤을 먼저 가져간 쪽은 LGIM 팀입니다 자 지금 템 선택에서도 상황을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캐넨이 추적자의 팔목 보호대나 신발이 아니라 그냥 쓸데없이 큰 지팡이 바로 뽑았습니다. 물론 돈이 모였을 때 추적자 그 지팡이를 가는 게 당연히 좋다라고는 하더라도 이런 어떤 기동성 싸움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거 갔다는 건 뭐냐면은 당분간 한타에서 조냐나 뭐 탱킹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냥 딜로 녹이면서 그레이브즈 제대에게 킬 몰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둘로 지금은 경기 압승할 수 있다. 일단은 캐넨도 CS가 많이 뒤져 있습니다만 글로벌 그 골드를 많이 설치하면서 어느 정도 따라간 분위기고요. 네. 그리고 미드 쪽 계속 압박하고 있는. 미드가 문제예요. 아리가 뭔가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아리는 그리고 앞으로도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솔로 킬을 네. 상대에게 내준 것이 가장 치명적이었고요. 그렇죠. 어, 저 블루 카운터. 네, 이거는 장악 당할 수밖에 없죠. 네. 야 가져갈 때 다 가져가고 있죠 지금 LGIM 어? 굉장히 깔끔합니다 LGIM 너무 잘하는데요 이게 아리가 말씀하신 대로 말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쓸데없이 큰 지팡이가 빨리 나와야 되는데 타임이 늦춰지고 있고요 상대에 제드가 있기 때문에 제드가 궁극기만 써도 아리는 뭔가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옵니다 네. 그리고 케이틀린 소나 조합 자체는 극초반에 이득을 네 밀려요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극초반에 이득을 보고 후반에는 크레센도의 한타 능력과 케이틀린의 안정성을 가져가기 위한 조합이고 중반에는 당연히 힘이 빠집니다 그레이브즈 나미에게 그렇죠 특히나 루킹왕 그레이브즈죠 자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는 백교 선수 일단은 킬과 어시스트가 하나씩 있고요 아 이거 어 이거 아 밀렸네요 네 밀렸죠 이거 미드까지 밀었습니다 미드 포탑도 먼저 미는데 성공을 하는 LGIM 팀 프로페서 야 교수님 오늘 물이 올랐는데요? 네 현장에 있는 저희도 좀 놀랐던 게 어쨌든 최고의 팀 아니겠습니까 나진 그래서 가장 많은 또 팬을 보유한 팀 중 하나고 근데 현장에서 선수한 호성이 라일락 선수가 제일 컸었거든요 환호성이 제일 컸어요 네 근데 그의 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대에 부응을 하고 있어요 라일락 네. 선수 무엇보다도 라이너들이 잘해주고 있고요 너무 잘하죠 네. 아 그리고 백교 선수의 그레이브즈가 굉장히 중요한 카드가 되는 게 이게 약간 시크릿 웨폰 그런 느낌이거든요 다른 선수들은 잘 안 하지만 본인은 잘하기 때문에 더욱더 부담이 돼요 네 어차피 베인 트위치 벤하는 구도 가면은 케이틀린 아니면 이지리얼 나온다
근데 그레이브즈로 KT를 한번 이렇게 이겨냈으면 이지를 나와도 마찬가지다. 네. 뭐 그렇다고 드레이브는 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뒤에 3에서 만났고 아 이게 딜이 역갱 타이밍 딜이 나와요. 딜이 너무 아파요. 오. 자 서로 잡아준다요. 마무리를 마무리를 잭스 자 타겟팅 가졌어. 잘 맞지 마라가 없어서 에어본이 안되고 아 이거 잭스 스킬 부러운 거 죽거든요. 앨리스 콜드 나오면서 레드 아, 레드 둘러둬봐 미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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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자 오 뒤쪽으로 아 잡았어요 잡았어요 네, 와 양키 집중력이 네. 여기까지 느껴지네요. 와 아, 타겟팅이 좀 갈렸네요. 와 그리고 이거 잭스가 진짜 레드와 미니언에게 죽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평타가 안 들어갔죠 마지막에. 네네네. 결과적으로 이번에는 LGI 팀이 손해를 좀 봤습니다. 네. 게다가 아리와 잭스가 킬을 가져갔다는 점. 어? 자 이거 야 전멸까지 비워! 야! 야! 잡았어! 우와! 이게 정말 큰 게 뭐냐면은 지금 사실 소드 입장에서 무조건 잭스가 커야 돼요. 그게 유일한 해법인데 전멸 핑과 이런 거 점화 다 쓰면서 잭스만 끌어내면 분위기 가져갈 수 있다는 걸 LGM이 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스펠이 없어도 아리는 제드가 충분히 이길만한 그림이 나와요. 그렇죠. 아리가 부담이 안 되니까 스펠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제드가 슥슥 성장하고 있어요. 상대도 뭐 방금 전 킬을 가져가긴 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제드가 크고 있다는 점. 시야 장갑. 자 일단은 부시의 핑크 와드를 설치하고 부시의 시야를 장악하고 있는 LGI 미팀. 네. 오 제드가 지금 너무 아프죠? 무시무시하죠? CS면 CS, 그 킬 아이템까지 잘 나온 상황. 쟤도 모란 겁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포탑 상황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네. 포탑 상황이 좋아졌다는 말, 특히 미드가 무너졌다는 말은 뭐냐면은 아리가 쟤들을 상대로 먼저 가기도 힘들 뿐더러 먼저 가더라도 쟤드가 따라와서 거기서 더 큰 이득을 가져갈 수 있는 구도가 된다는 겁니다. 자 만났어요. 만났어요? 어 이거! 바로 성공! 워컵 납니다! 데미지가 말도 안 돼요? 오 무리하지 않아요. 상대방 진영 쪽이었기 때문에 네. 근데 자르반 빼면은 바텀이 위험해져요. 자 그리고 자르반 체력 이렇게 빼놨다는 거는 다음 드래곤 타이밍을 엘자 입장에서는 좀 시도해볼 만한 타이밍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캐를 움직이고 있죠. 자 일단 미드 쪽에서 제드는 계속해서 푸시해주고 있고 바텀 쪽에서 그레이브즈와 나미는 여차하면 지금 포탑까지 밀어붙일 기세입니다. 네. 낮은 소드는 지금이 위기예요. 잭스의 코어템이 나갈 수 있는 3위일체가 바로 나오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상대 그레이브즈는 피바라기의 신발까지 업그레이드된 상황. 네. 무엇보다도 제드가 지금 가장 무섭죠. 네. 캐넨도 지금 딜이 잘 나와요. 자 제드 궁극기 없는 거 이용해서 뭔가 이제 해보나요? 야 나미 러플에 좋죠. 야, 잭스 넘어오나요? 야 한번 살았어요. 자스하스합니다. 자 근데 나미 전멸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중요한 건 대격변이 없다는 거죠. 헤일 대박! 자 반격! 자 잭스 반격 빠졌고요. 아 고치빈 나왔고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 야 백교가 그동안에 네 캐틀린을 봉쇄를 해놨었죠. 와 제드가 무서워요. 와 백교 선수 대단한데요 진짜. 플레이한테 그냥 1대1로 계속 들이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득을 봐요 계속. 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계속해서 어떤 주도권. 네. 그것을 쥐고 있는 쪽은 1차 포탑을 모두 파괴 성공시킨 LGI 미팀이라는 점입니다. 거기다 이거 야. 기본적으로 드래곤 주도권은 LGI한테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주요 궁극이 싹 빠졌거든요. 네, 자르반 대격병 없고요. 탑도 밀리고 있고요. 자, 분위기 굉장히 좋지 못하고요. 자, 탑에 있는 시계에서 너무 크고요, 지금은. 일단 아리도 역시 아이템이 일단 완성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네. 시간이 좀 더 필요한 상황. 프로 닉네임에 와. 가장 잘 어울리는 제드. 그리고 아까 인터뷰에서 PNL 선수가 자기는 탈 거라고 했지만 지금은 정말 잘 타고 있어요. 아, 그렇죠. 안전 벨트를 꽉 메고 조냐만 네. 나오면 된다는 생각으로 잘 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캐넨을 뽑은 거거든요. 지금은 그게 맞는 거예요. 잘 큰 챔피언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네 지금 본인이 오버할 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래도 될 정도다 라고 이야기를 본인 입으로 할 정도로 미드와 원딜에 대한 믿음이 정말 대단해요. 그렇죠. 단결된 그것이... LG 그것이 바로 LGI 미팀을 결승까지 네. 오게 만들었던 그렇죠. 그런 원동력이었고요. 강승현에서는 현역 시절에 절대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감정. 아 그렇죠. 아니, 자신감이죠. 네네. 자신감이죠. 네. 방금 듣고 계시네요. 아 네네.
자, 낮은 소드 하지만 방심해서 안 될 팀인 건 맞습니다. 그렇죠. 상황이 LGIB 팀에게 유리한 건 맞습니다만 챔스 우승 그리고 롤드컵 직행을 코앞에 두고 있는 네. 우리나라 강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방심하는 순간 승패는 언제든 뒤집힐 수가 있습니다. 네, 신생팀이거나 좀 자신감이 없는 팀 같은 경우에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후반 운영이거든요. 그렇죠. 네, 강팀과 약팀의 구분 짓는 건 후반 운영이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네. 근데 뭐 그 운영도 사실은 아예 20분이 되기도 전에 타워 먼저 밀어놓고 좀 허둥지둥하다가 손해보는 팀들이 많이 있었는데 LGIM 지금까지의 흐름은 자신들이 본 이득 그대로 굴려가는 그 어떤 정석 같은 정석과도 같은 매뉴얼 그대로 정말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맞아요. 완벽했죠 지금까지는. 네. 잭슨은 아직 3일째는 완성되지 않았고요. 양팀 정글러들은 분주하게 맵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키넨 조니아 나왔고요. 이게 타이밍 딱 잡을 수 있는 게 잭스 3일째 뜨고 자르반이 군란의 방패 딱 뜨는 타이밍을 그렇죠. 소드가 잡을 것 네. 같은데 이미 뭐 캐넨 조냐 나왔고 그레이브즈가 지금 누커예요. 템트리 자체가 네 그레이브즈 템트리 재밌네요. 이게 제드 그레이브즈의 AD 폭딜을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아직 지금 그레이브즈 템 정말 재밌는 게 저게 그레이브즈가 AD 딜러가 아니고 AD 캐스터예요 지금은. 그렇죠. 지금 자르반 같은 챔피언이라서 한방 누킹입니다 지금은. 그 누킹을 하기 너무 쉽게 만들어주는 게 나미의 헬과 캐넨의 궁극의 존재고요. 그렇죠. 네. 저 빌드를 막 뒤에 대요 2대1로. 네, 그 저 빌드를 백호 선수가 처음 쓴 게 아니에요. 저번 경기 때도 나왔었거든요. 자 일단은 캐넨 존야의 모래시계 그리고 아리 역시 존야의 모래시계를 완성을 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잭스 3일체가 나오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고요. 네. 글로벌 골드 5000 쉽게 좁혀지질 않습니다. 일단 와치 선수는 예언자 영역을 먹었습니다. 네. 더 이상 끌려다닐 수 없다는 어떤 의지의 표현이겠죠? 마찬가지 남이 역시 예언자 영역을 먹었고 오! 야! 잭스한테 1대1을! 이야! 얘 카운터인데요 이거! 아파요. 잭스도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 암살자 카운터 챔프입니다. 더군다나 저게 AD 암살자라서 완벽한 카운터인데 아직까지 그러니까 3일체가 완성되지 않은 것 아이템적 지원도 있고 전열 따라보세요. 아, 됐어요. 끝난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네요. 이런 미드 압박 들어가죠. 그동안의 미드 압박 미드. 야 LGIM 너무 잘하는데요. 밀죠. 제드가 시선 끌어주고 나머지가 다른 쪽에서 이득 보는 전형적인 제드 스플릿 푸시 플레이예요. 네. 운영이 완벽합니다. 왜 오리아나 벤 제드 선픽이 선수들이 사용하는 거를 어제 SKT T1도 그렇고 오늘 LGIM도 그렇고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네. 아, 어제는 오존이었죠. 네네. 그렇죠? 자 일단은 계속해서 LGIM 팀 좋은 흐름으로 경기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거 물려도 네. 오히려 자르반이 위험해요. 자르반이 너무 못 컸습니다. 네. 자 일단은 맵 이곳저곳 라샤 선수가 와서 치우면서 상대방 정글 쪽에 와서 설치해주고 있고요. 이거 뭐 매혹으로 잘라내는 그런 플레이 안 나오면은 소드가 너무 힘든 게 아리가 일단 못 컸고요.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그쵸. 두 번째는 원딜러와 케이트민이에요. 상황을 못 만듭니다. 그래서 기대가 된 건 잭스밖에 기댈 데가 없는데 잭스가 잘 큰 것도 아니에요. 1대 3일차까지 완성시켰어요. 3일차가 나왔자 신발도 없고요. 자 문제는 나온 거예요. 잭스가 탑에서 이제 귀환을 했기 때문에 야. 와 바텀 2차까지 순식간에 밀어내는 숨쉴 틈을 주지 않네요. 이거 네. 타워 지금 5대 0입니다. 5대 0 퍼펙트 게임이네요 지금. 자 네, 먹을 거 먹고 가야죠. 낮은 소드 와 이제 지금 올드래곤 올타워 오브젝트 퍼펙트 게임이죠. 퍼펙트 게임이에요 지금. 지금 그러니까 본인들이 해야 될 플레이가 어떤 것인지를 네. 다들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자신의 챔피언에 대한 어떤 이해도도 높기 때문에 역할 분담 정확히 해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NLB에서 NLB잼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도 사용하실 정도로 어찌 보면은 완벽하진 않고 빈틈은 있지만은 그런 팀들이 만나서 만들어내는 화학작용 그게 어떤 재미다라고 했다면은 오늘 경기 LGIM 자체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낮은 소드의 빈틈이라기보다는 LGIM 자체가 너무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그것이 일단 나인전 구도에서부터 형성이 됐고요. 거기서 이득을 챙겨간 스노우볼을 지금 24분까지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뭐 이거 밀어도 불안하죠. 왜냐면은 제드가 바텀 밀었기 때문에 야 어? 잭스가 자르반? 잭스가 지금 없어요. 자 와 데미지 말도 안 돼요 지금. 기초에서 A 아 지금 할 곳이 없어요. 자 이거는 거기다 쏘나?
전멸까지 빠졌죠. 그렇죠. 네. 어 이거 네 이러면은 이건 바론도 생각해보면 높아죠. 바론도 갈 만한데요. 그런 동안에 제드는 지금 바텀 쪽에 있어요. 왜냐면 제드는 1대1로 못 막아요 지금. 제드 쪽 한번 볼까요? 자 근데 3위일체 나온 제드 아 잭스를 제드가 만약에 이것마저도 압도를 하면은 아 제드가 안 싸워주죠. 매우 빛나갔고 제드도 야! 야 이거는 오! 아리 넘었어요? 잘 피했죠? 할 데가 없습니다! 캐넨! 아! 와, 탈지! 캐넨! PLL! PLL과 라일락이 순간적인 줄타기로 타겟팅을 벗어나고 그 틈을 이용해서 PLL이 궁극기에서 상대를 잡아내는 네! 와 나샤의 탈진도 너무 좋았고요. 크레이브즈는 죽었으나 결과적으로 어느 팀이 이득을 봤냐? LGIM이 조금 더 이득을 봤다고 보는 게 맞죠. 실제로 이득을 많이 봤습니다. 물론 크레이브즈를 잡아낸 것은 이제 훌륭한 플레이였습니다만 네. 그 이후에 네. 아리가 또 잡히면서 약간의 손해를 상대에게 내주는 아쉬운 플레이. 오늘 백경희 선수 무서운 게 언덕 위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보이는 그냥 때려요. 그리고 죽었어요. 네 죽었지만 무서워요. 네. 그만큼 본인들이 유리하다고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런 거 죽었을 때 우수는 상관없는데 네. 무섭지가 않아요. 표정이 여유롭지가 않습니다. 뭔가 잘 안 풀린다라는 그런 표정이죠. 네. 그것이 표정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래도 이제 계속해서 버프 가져가고 있고 일단 2차 포탑까지는 미드와 바텀을 모두 밀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도권 자체를 계속해서 쥐고 흔들고 있습니다. 네. 또 핵심 중 하나가 뭐 물론 전체적으로 팀이 밀리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성장이 더딘 건 맞습니다만 탱커 역할을 해줘야 되는 자르반 잭스 둘 다 지금 성장이 너무 안 됐기 때문에 들어오다가 캐넨 제드 그레이브즈의 폭딜을 다 녹습니다. 그 말은 즉슨 제대로 된 한타를 아예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돼버려요. 그렇죠. 지금 둘 다 그 방광화 세팅이 완성됐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방템은 효율이 좀 떨어지고요. 한 발 늦은 방템이죠 지금은. 제드 17레벨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 네. 너무 아파요. 네네. 자 이제 계속해서 와드싸움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 양팀. 바로 봤죠. 자 들어왔어요. 근데 자르반이 오히려 위험하죠. 그리브즈 와 그리브즈 때 말도 안 돼. 케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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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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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 몹니다. 잡았죠. 제드 궁 있어요. 쏘나 궁 있죠. 표창 조냐 나오면 아리 위험할 것 같죠. 그레이브즈가 게이트를 빠지면 아리 잡았죠. 어 매우 매우 잡았습니다. 어쨌든 자 그런데 문제는 네. 자 그리고 프레이 선수가 제드한테서 버프 회수했어요. 자 그리고 잭슨은 살아 돌아갔어요. 그래도 제드 아직 모르 잭슨 아직 모르죠. 이거 위험합니다. 그래도 최소한의 피해는 얻어 추가적인 피해를 입히지 않고는 일단은 제드와 캐를 끊어내는 데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아 탐내요. 문제는 다음인데 네. 그러고 나서 교전 이후에 항상 이득을 가져가는 쪽은 LGIM 팀이라는 거예요. 글로벌 골드가 5천 7천 9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것은 드래곤볼 스카우터인가요? 계속 올라가는데요. 제드가 비록 잡히긴 했습니다만 아리를 잡고 죽은 것이고 캐넨도 사실은 본인들의 팀에 기여를 하고 네. 전사한 것이기 때문에 게다가 2차 포탑 탑 2차 포탑까지 비는데 성공을 하는 LGIM 팀이에요. 방금 전 교전에서 제드를 칭찬해야 되는 부분이 뭐 어떤 부분이었냐면 그 아리의 조냐를 예측을 하고 제드가 표창을 안 썼어요. 그렇죠. 조냐를 기다렸다 표창을 쓰고 마무리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리고 애초에 아리만 보고 있었어요. 네. 내가 여기서 아리만 끊어주면은 이건 우리가 무조건 이득 본다. 그것이 지금 정확히 맞아 떨어지고 있고요. 어차피 다른 쪽에서는 캐렌이 궁극기로 인해서 굉장히 좋은 플레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바로 건드려주면서 피해를 조금이라도 입히려는 낮은 소드. 반전 쪽에서는 계속해서 제드가 스프링 푸시해주고 네. 있고요. 잭스를 기용한 것 자체가 캐넨과의 뭐 라인전 구도가 됐을 때 압박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온다는 것도 있지만은 제드 대항마로 사실은 잭스를 꼬였다고 봐야 되거든요. 같이 스플릿하면서 내가 찍어 누르겠다. 근데 거꾸로 지금은 제드가 잭스를 찍어 누르다 보니까는 낮은 소드가 원한 그런 운영이 안 되는 겁니다. 제드가 펜빨로 찍어 누르고 있죠 지금은. 제드 아이템이 점점 무서워지고 있습니다. 스카우터로 전투력 측정이 안 돼요. 지금 프로가, 스카우터가 터지기 직전이죠? 네. 프로가 전투력을 숨길 줄 압니다. 자, 미니언 잔뜩 몰려가고요. 라인 상황 여전히 LGIM이 좀 좋습니다. 라고 숨이 꼴꼼하고요. 시간은 29분, 30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딱 구도가 그거는요. 푸시력 좋고. 어? 이거 자, 야! 이거! 그레이브즈! 그레이브즈! 그레이브즈!
지금 진짜 아리 어떻게 해요? 아, 라일락 뺏겨. 라일락. 저리 잭스가 잭스가 제대로 잡았어요. 잡았습니다. 네. 야, 방금 라샤가 해서 놓으면서 아리 스킬 들어올 수 있는 직선 스킬을 아래 전멸로 피하고 다시 그로 올라갔죠? 그렇죠. 네. 잘리긴 했습니다만. 하지만 문제는 잭스와 제드의 1대1 구도에서 일단 잭스가 승리했다는 점. 네. 이거 바텀에 바가 있죠? 바텀에 잭스가 있었어요. 자, 잭스가 바텀 계속해서 밀고 있고요. 네, 아직 타워 하나도 못 밀었습니다. 저기 첫 타워가 될 거예요. 잭스 이거라도 밀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자르만 멀어요. 집으로 가지 않고 네. 이거 먹었는데요. 아, 여기서 내주고만 해요. 깨야 같은 캔 네. 막타. 요새 따라 왜 이렇게 막타만 눈에 띄는지. 제드 없고 아리 죽은 상황. 하지만 제드는 바텀에 있었기 때문에 잭스가 바텀에 있었고 네. 아리는 합류할 수 없고 결국 4대 3구도였거든요. 네. 핵심 챔피언인 잭스를 끌어낸 것 굉장히 유효했네요. 제드가 비록 전사긴 했습니다만 잭스를 바텀에 묶어놓은 것이 결국에 바론까지 가져가는 역할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어, 그리브즈 아이템 풀세트 나왔네요. 저게 바로 그 땅땅땅빵이 가능한 아이템이죠. 네. 오랜만에 듣네요. 네. 그리고 지금은 그 빵으로 정말 녹일 수 있는 네. 그 정도의 구도입니다. 일단 킬러쉬가 워낙 좋기 때문에 잡아놨어요. 야, 고치. 어, 갈 데 있나요? 미니언 왔죠? 미니언 있어요. 자, 진짜, 어? 자, 아니. 와. 1차 포탑도 있다는 점이죠. 네. 이것도 약간 줄타기 늦게 쓴 게 어떤 매혹 같은 거 좀 감안을 하고 한 게 아니었나. 그것도 그렇고 미니언 최대한 지나간 거 보고 나서 쓰는 게 네. 굉장히 좋았죠. 역시 교수님다운. 엘리스 교육방송. 네. 경험이 쌓이니까 이런 게 순간적인 센스라기보다는 측정된 경험에서 나오는 센스인 거거든요. 야, 이 선수 패기가 와, 진짜 백교 진짜. 아니 이 선수 다른 버프가 있기 때문에 무서운 게 없어요. 그 아리가 지금 혼혈 수치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아리? 오. 자, 근데 추가적인 딜은 들어가기 조금은 급수간 상황이었고. 근데 이게 바론이 나서. 네, 이건 그리고 캐넨 딜조차도 지금 난이도 입장에서 버티기 쉽지가 않습니다. 캐넨이 지금 심연의 올해 기괴한 감염까지 나왔어. 캐넨 딜 어마어마해요. 지금은 캐넨이 굳이 들어가지 말고 들어온 잭스만 끊어도 충분히 엘자임이 유리해요. 어차피 제드가 들어가질 수 있거든요. 네. 자, 덫이 좀 거슬리긴 합니다만은 엘리스는 밟아주고요. 스킬 맞아줍니다. 그러면서 포탑에 데미지 주고 있는 아. 엘자임이 팀. 프로 선수 이제 1대1을 압도를 할 순 없지만 와, 무고한 희생자 데미지. 네. 대신 그러니까 잭스의 시선을 끌어주는 플레이 위주로 해줬고요. 매우 빗나갔고요. 아니 무슨 그레이브즈가 오늘 체력 관리가 지금 안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체력 관리가 안 돼. 조냐? 자, 조냐? 야, 크레센도까지 조냐? 조냐 썼어요? 조냐 썼어요? 야, 조냐 썼습니다. 잭스가 마무리 하지만 아리가 죽죠. 아리 일단은 공격 받았다. 잭스가 제드 복수! 잭스가 잡히고요. 연속 차단 들어왔어요. 밀립니다. 밀립니다. 이거 제드를 뭘로 막나요? 위험해요. 브레이, 제드를 위험해요. 뭘로 막나요? 브레이, 백교! 브레이, 이거 백교! 조금, 아, 이걸 포탑이 너무 맞았는데요? 어, 제드! 어, 어, 이거 캐틀이 추격! 이거 제드가 안 들어갔죠? 아! 이야. 네, 타겟팅 갈렸죠? 네. 그리고 그레이브즈가 포탑에 계속 맞으면서 무리하게 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에 쿠루 선수가 같이 들어가는 구도였으면 사실은 먼저 손상을 시키겠다라는 거였는데 사인이 엇갈렸습니다. 게다가 무엇보다도 치명적인 억제기를 밀지 못했습니다. 네. 포탑까지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프레이 선수에게 트리플 킬을 내줬어요. 이거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잭슨은 란두인 나왔고요. 케이틀린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줬습니다. 게다가 그 케이틀린 다름 아닌 최고의 원딜러 네. 프레이라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건 LGIM 타워가 많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치명적인 게 아니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좁혀진다는 거예요. 두세 번 정도 더 나온다면 네. 이거 좁혀지고 역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직 이긴 거 아니에요. 이제 1경기입니다. 네, 뺏어먹고요. 일단 역으로 이번에는 역으로 그리그리 뺏어먹고 드래곤까지 가져간 낮은 소드입니다. 따라갈 수 있는 기반을 방금 전부터 네. 마련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이게 캐넨이 먼저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술 같은 포지션에서 조냐를 딱 눌러주면서 딜을 하러 아리 케이틀린이 못 들어오게 만들어줬습니다. 보시죠. 네. 오른쪽 아래에서 불렸는데 딱 네, 오지마 사이즈. 이러니까는 자르만이 혼자 왔거든요. 네, 못 들어옵니다. 제 챔피언들이. 케넨은 비록 잡히긴 했습니다만 제드가 잭스를 마무리.
그렇죠. 그리고 위쪽에서 무리하는 모습. 약간 무리를 하다가 네. 피해를 입은 모습이었고요. 자, 미드 쪽이 이제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포탑이 없기 때문에 우열입성하는 엘자이미 팀. 하지만 더 이상 뒤쪽이 들어가는 것도 약간 부담스러운 모습. 네. 앨리스를 기다린 것 같죠? 지금은 엘자이미 괜찮은 게 케넨의 전멸이 있기 때문에 대놓고 한타 붙으면 케넨의 화력이 좀 극대화된 타이밍이 왔습니다. 한 가지 문제라면은 아까의 교전논의에서 위험 폭탄이라고 할 수 있는 위험 수위가 그 잭스밖에 없었는데 K트레인이 추가된 것 이런 거 좀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 그거예요. 원딜러들의 성장이 지금 심상치 않기 때문에 슬슬 원딜들의 딜링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그중 하나는 당연히 처음에 좀 안 좋았다가 트리플 킬까지 먹으면서 한꺼번에 확 강력해진 프레이거든요. 그렇죠. 자, 일단은 아직까지도 유리한 LGIB 팀이 맞춰야 합니다. 잘 안 돼. 어, 따라잡힐. 아, 시야 때문에 시야와 미드 없네. 상황 무리하지 않아요. 그거 따라갔다가는 미드 쪽에서 몰려오는 상대 LGIB 팀에게 억지를 내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운영이 좋은 겁니다. 물리는 거 보고 밀었으니까요. 자, 일단은 미드 쪽 계속해서 압박. 앨리스와 함께 스프릿 푸시. 네. 아, 계속해서 치열하게 네. 공방하고 있는 양 선수고요. 잭스도 파괴력이 슬슬 어마어마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방템 구비됐고 네. 네. 게다가 빌지어의 대적감 들고 있고요. 3일체가 있다는 점보다 든든하죠. 네. 전체적인 상황은 아직도 엘자임이 많이 유리해요. 글로벌 골드도 그렇고 뭐 엘자임의 조합 자체가 아예 유통기한이 있는 그런 조합도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수를 만들 수 있는 챔프들의 성장세가 낮은 소드는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다라는 거 이게 희망적인 겁니다. 젤스가 4킬이에요. 케이트는 네. 4킬이고요. 전형이 딜러들만 킬을 먹고 있습니다. 아리도 3킬. 그러니까 지금 젤스를 잡을 게 없습니다. 딱히 그레이브즈가 잡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케넨은 그냥 광역 스턴용 딜용 챔피언이고 누가 한 명을 잡는 챔피언은 아니에요. 제드는 잭스만 잡으면 팀 한타 망하고요. 제드는 다른 챔피언 봐야 됩니다. 지금은 그래서 그레이브즈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레이브즈는 당연히 잭스한테 약하고요. 그런 점이 LGM에겐 지금 너무 큰 압박으로 다가오는 거죠. 자, 미드쪽 계속해서 시야 장악까지 해주고 있는 낮은 소드와 LGM 이 팀입니다. 글로벌 골드 아직까지는 망골드까지 차이가 나진 않고 있고요. 와서 굉장히 치열해요. 네, LGM이 잭스를 잡아내려면 효과적으로 잡아내려면 소드를 한 곳에 몰아넣고 한 곳에 몰아넣고 그 위치에 캐넨 궁으로 CC를 넣은 순간 잭슨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서로만 난전구도가 되면 이건 엘자이언도 장담을 못해요. 자, 일단은 제드가 계속해서 스프릿 푸시를 하면서 어차피 바론을 가도 우리가 못 먹기는 할 수 있다 뭐 이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라인을 풀어놓고 합류하는 제드. 자, 미드죠. 엘자이미 팀과 나지 소드. 네, 제드의 꾸준한 스플릿 때문에 나지 소드가 잭스... 어, 수호천사가 있었네요. 수호천사 제드예요. 네. 오. 이러면은 그냥 제드가 달려들어도 문제가 자, 안 되거든요. 트라이고 체크했어요. 근데... 자, 엘자이미 일단은 빠지는 선택을 했네요. 쪽에서 왔다리 갔다리 서로 눈치싸움 굉장히 치열한데요. 네. 이쪽에서만 지금 들어왔는데 들어왔어. 대관병 엘리스 출사를 살고 케넨이 멀어요. 트랙사이드 대박. 케넨이 멀어요. 케넨이 지금 들어왔어요. 케넨이 늦게 왔어요. 근데 제드가 너무 센데요 지금은. 자, 제드를 몰로 케넨이 체력적 깎아놓고 아 이거 제드 아 더 센스. 여기서 이득보는 이야 이거 야 더블킬 프레이. 케넨이 늦게 왔어요. 케넨이 먼 걸 알고 인신이 건 소드였고 이니시 잘 걸었죠. 잔발이 몸이 지금 뭐 굉장히 튼튼한 건 아닙니다만 네. 이니시 일단 걸어 싸움이 나면 케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4대5 무조건 이길 수 있다. 소드 게다가 중간 크레센도가 대박으로 들어갔어요. 네, 그리고 제드가 기력이 없었네요. 어디 걸렸어요? 어, 수호천사 믿고 어? 아니 이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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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지금 안 좋죠? 덫까지 있어요! 아, 아 여기서 원 플러스 원이 되네요. 금방 따라붙죠 이러면? 네, 왓치 연습한 결과
아 게다가 아, 네. 이렇게 다시 한번 볼까 아까 한타 교전 되게 급작스럽게 들어가는가 싶거든요. 네, 캐넨이 한참 네. 멀리 있었습니다. 그 결과 크레센도가 케이틀린의 물챔프가 없어요. 왜냐? 제드가 잭스한테서 아... 그레이브즈 지키느라 바빴거든요. 뒤늦게 지금... 캐넨이 왔습니다만 여기서 케이틀린이 와, 정말 잘 음전자만 하시면서 터치 걸린 것이 이게 한 가지였네요. 캐넨이 아래쪽을 벽 넘어 전멸을 쓰려고 했는데 벽을 못 넘었어요. 네. 벽을 넘었다면 그레이브즈가 살고 제드가 다 마무리한 그림이 나왔을 거거든요. 그리고 캐넨 무빙이 미니맵에서 내가 합류할까 하다가 다시 한번 탑으로 살짝 움직이는 타이밍에 정확히 소드가 이니시에이팅을 했어요. 그래서 허겁지겁 내려온 거예요. 네, 그 몇 발자국 차이가 또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자 이거 4천까지 따라잡았어요. 많이 따라왔어요. 이제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LGIMI 팀 누가 이길지 이제 한치 앞을 알 수 없어요. 이번 교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교전이 중요해요. 오! 남이 아래쪽 저 남이가 울렸죠. 아, 잘렸어요. 남이가 정말 잘렸네요. 소드 이제 주도권은 소드에게 넘어간 듯 합니다. 바로 버프까지 있기 때문에 무서울 게 없어요. 거기다가 제드는 소드가 빠졌습니다. 거기다 성장세를 받은 잭스는 어마어마하거든요. 왜 아, 저렇게 다가오지 못해요. 다가오지 못해요. 잭스 무란검까지 나왔기 때문에 제드들이 이제 안 아프죠. 바로 버프 있기 때문에 금방 찹니다. 어 매워 라일라. 저 남이 20초 남았어요. 이번 한 웨이브 버티면 남이 나옵니다. 네, 소드 입장에서도 미드는 좀 불안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여기서 좀 이득을 챙기고 적당한 때에 빠지고 싶을 텐데 상대가 일단 수비적으로 나오지 않고 상대를 받아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이 1초. 남이 지금 나왔어요. 밉니다. 밀었어요. 자 바텀 밀었죠. 이 다음이죠. 억지게 밀 수 있느냐 아니면 막아내느냐의 문제인데 아예 바론 버프 때문에 함부로 못 들어가죠. 게다가 잭스와 자르반이 앞에 든든하게 방패 막 역할 해주고 있다. 진짜 오 이거 뭐야? 와! 그 다음이죠. 이 다음. 아 이거는 버려야 될 것 같아. 전사. 삼호. 스페셜. 들어갔고요. 스페셜. 아 복대. 나그네가 또 한 건 만들었고요. 그레이브즈가 뒤를 할 수가 없어요. 아깝죠. 점점이에요. 끝나겠는데요. 경기 끝나겠는데요. 이거 끝났습니다. 한 번에 다 한 번에 급해요 급해요 이렇게 목숨을 못 잡죠. 야 아, 전소 케이틀린 수십 차례 소드입니다. LAB LGIB 팀과 나진 소드 1경기 나진 소드가 대역전 한 번에 한타로 네 그걸 다 따라잡으면서 바로까지 가져가면서 역전을 해냅니다. 이건 나진이 이기네요. 나진이 이기고 시작합니다. 중반까지 이건 누가 봐도 LGIB 팀이 가져가지 않겠느냐. 네. 미드 억제기와 포탑까지 미는 데까지 정말 분위기 너무 좋았거든요. 진짜 뭐 어떤 시나리오에 빈틈이 없었어요. 그렇죠. 빈틈을 근데 그 위에 덫이라고 소드가 만들었고 지금 선수들이 다 전제해서 1경기, 2경기, 3경기에서 보통 이기던 지던 포커페이스 유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소드 선수들은 이겼는데 표정에서 다 보여요. 와 이거 우리도 지는 줄 알았다. 정말 힘들었다. 아 누구보다 좋아하고 있어 나진 소드. 반면에 LGIB 팀 굉장히 아쉬울 수밖에 없죠. 네. 네 미드 좀 무리하다가 프레이 선수에게 트리플 킬을 준 것. 그 이후에 네. 이니시에이팅 그렇죠. 그 이후에 캐넨이 네. 늦게 합류하면서 그거 정확히 잘 노렸어요. 그 벽을 넘었다면 전멸로 벽을 넘었다면 이렇게 안 됐을 거예요. 정말 한 방이었습니다. 네. 벽을 못 넘은 그 전멸 한 방 때문에 그림자 죽고 제드가 마무리 못하는 그림이 나왔죠. 네. 그 한타에서 시작된 역전의 시나리오 결국 1경기 나진 소드가 1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네. 아, 정말 뭐 결승을 당한 그런 네. 경기였어요. 네. 너무 크죠. 이거는 징크스도 깨지고요. 블루팀 100%의 승률 깨졌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강팀은 운영에서 이긴다. 강팀은 약팀은 운영으로 이긴다. 지금 나왔죠. 이렇게 그, 되면 완전히 그 찍히는 거죠. 약팀으로 이렇게 더 강하게 네. 이길 수 있거든요. 나진 소드는 소드의 운영은 라인 운영이 아니라 한타에 대한 판단력이었다라는 거. 과연 이 기세가 이 경기까지 이어질지 아니면 LGIM의 반격이 시작될지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양팀의 두 번째 경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NLB 결승 함께하고 계십니다.